네, 오늘 4월 22일이고요. 아무 생각 없이 모나르다, 베르가못 삽목을 하다가 지난해 올린 게 있었는데 그거 많이들 보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올해도 이거 올려야지 되겠네 하고 늦게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대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흙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되고요. 흙은 비료기가 없는 흙이어야지 좋습니다. 물빠짐도 좋으면 좋고요.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코코넛 부신 이 코코피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트모스, 뭐 마사토, 상토도 괜찮습니다. 상토, 강모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이고요. 단지 비료기가 없어야지 된다는 거. 비료기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나르다를 제가 벨가못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는 족적 이거는 아주 발근이 잘 됐습니다. 요게 지난해 했던 건데요. 이 정도로 벌써 컸습니다. 여기 화분에 좀 있었어요. 화분이 아니고 화분채로 그 하우스에. 그래서 이 정도 컸는데요. 요걸 가지고 다시 삽목을 하는데, 삽목하는 이유는 제 농장 주변에 다 이걸로 다 도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벌을 몇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이상 꽃이 핍니다. 그다음에 밀원수로서 아주 최고입니다. 꽃이 야생화 꽃들이 별로 없을 때이 꽃이 피니까. 그래서 저는 양봉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허브기 때문에 아주 이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허브 차로 할 수도 있고, 음식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자, 아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삽수를 조제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절단면은 아주 매끄러워야지 좋습니다. 그래야지 문드러지면은 그만큼 부패를 빨리 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초본류는 아주 깨끗한 전지감이나 날카로운 거요. 그렇지 않으면 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주 이게 중요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입자루가 있는데, 입자루에 저는 하단을 커팅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중간을 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입자루의 하단 부분. 그래서 이 입자루의 이 부분이 캐로스 형성되는 물질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단을 절단을 했을 때 이게 무성생식 위에서부터 그다음에 차차적인 양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캐로스 형성을 여기서 쉽게 시킵니다. 그래서 캐로스 형성이 되면서 이 부근에서 뿌리가 내리는 거죠. 물론 캐로스 형성된 곳에서도 뿌리가 나오지만 요런 주변에서도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삽목의 기본은 이 입자로 잎의 바로 아래쪽을 잘라줄 것.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발근을 시키는 게 요거 하나 지켜서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됐으니까 또 다음 것도 코팅을 할때 입자루의 아랫부분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요. 그리고 비스듬히 해주는 이유는 큰 거는 아니고요. 아주 큰 이유는 없어요. 절단면이 많으면 그만큼 캘러스 형성되는 게 넓어져서 뿌리도 많이 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일직선 하셔도 되고, 단지 이런 삽목 용태 꼽을 때 상처 안 나고 잘 들어가는
그 용도가 주된 겁니다. 예, 저는 여기 보시면 이 코코피트 부드러운 거니까 그냥 꼽아 놓고 있는데요. 이게 강모래라든가 마사토인 경우에는 뭐 돌, 자잘한 돌멩이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이렇게 꼽아 놓는 게 아니고 젓가락 같은 거로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꼽아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흙들은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뭐 크게 상처가 안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순이 다 끝나면 물을 주시고, 물을 줄 때도 무슨 물을 주냐면 부패를 일단 잡아야지 캘러스가 형성이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을 벌어줘야지 캐럿으로 그 상처 유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살균제를 꼭 쓰고 있습니다. 밝은 제는 안 써도 살균제를 꼭 쓰는 이유가 그 부패균을 잡아주기 위해서 꼭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랫잎들이 하단의 잎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떼어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안 튀어내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 잎 한 장 두 장 더 붙어 있는 것도 결국엔 우리가 잘라서 하는 무성생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양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양분도 이용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대로 두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자르셔도 되고 안 자르셔도 되고. 네, 그리고 꼽는 깊이가 되겠는데요. 저는 뭐 한 2cm 정도 꼽아 줍니다. 그 2cm 정도 하면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요. 근데 깊게 꼽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깊게. 예, 그 깊게 꼽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깊게 꼽는다고 해서 발근이 꼭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얕게 꼽아도 발근 잘 됩니다. 깊게 꼽아주는 이유는 물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 물 관리가 귀찮으신 분들은 아예 깊게 꼽아주면 땅 속에 가서 있으니까 수분 증산이 그만큼 덜 되죠. 예, 그래서 발근은 좀 서서히 돼도 그 물 관리를 별로 안 해도 되니까 깊게 꼽아주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짧게 이렇게 꼽아주고 짧게 꼽아주면 또 발근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저는 집에서 하는 그 삽목 그 상자를 넣어놓는 그 작은 예, 하우스 공간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닐을 한 장 씌워 놓으면 이 안에서 습도 유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명자 삽목을 한 건데 이거 지금 거의 100% 다 살고 있어요. 요거 한 뭐 보름 정도면 이제 발근이 확실하게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비닐을 한 장 씌워 주시고 가끔 구멍을 그 바람 구멍을 몇 개 해 주시면 알아 가지고 습도 유지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물 준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의 뭐 예, 발근될 때까지. 네, 그리고 갖고 계신 살균제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량 희석을 물에 잘 하셔가지고요. 관주를 한번 하시고 한 20-30분 있다가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비닐로 덮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나르다 이 벨가못은 열흘 정도면 발근을 합니다. 네, 희석을 다 했고요. 네, 물을 주겠습니다. 살균제 물입니다. 네, 2회째 물을 또 흠뻑 주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삽수가요 이렇게 좀 그 늘어져 있습니다. 늘어져 있어도 여기에 습도 유지가 되면 아주 이제 하루도 안 지나서 빳빳하게 다 다시 서요. 상태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시차를 두고 건조, 살균제 건조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방그늘에 이런 식으로 비닐 한 장 덮어 씌워 주시면 돼요. 그렇잖으면 저쪽에 있는 것처럼 비닐 터널을 만들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그 날씨가 좋으니까 원래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5도 그 사이가 발근의 그 최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습도 유지만 되면 열흘이면 이거는 발근이 다 됩니다. 그래서 발근된 모습 또 다음번에 계속 제가 벨가모 삽목을 할 거니까요. 그때 그 발근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다시 삽목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라색하고 빨간색 두 종류를 해놓은 겁니다.